오늘은 어디에 가볼까? 오늘 가볼 곳은 황룡사지야. 절은 보통 무슨무슨 사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황룡사지라고 되어 있지. 아마 황룡사가 남아있었으면 황룡사라고 불렀을 거야.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황룡사는 사라지고 황룡사의 터만 남아있어. 그래서 황룡사지라고 불러. 불국사가 만약 다 사라졌다면 불국사도 불국사지라고 불렸을 거야. 그 터만 남아있었으니까.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에 궁궐로 짓다가 황룡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로 거쳐서 지어진 절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궁궐로 만들려다가 절이 된 곳이지. 진흥왕 시기에 삼국이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궁궐보다는 사찰로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황룡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의 문화재가 사라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여기는 황룡사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이야.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습이 복원되어 있지. 이건 황룡사 9층 목탑 1층 기둥을 재현한 거야. 실제 규모 1:1로 제작했다고 해. 와, 진짜 크다. 이게 탑에서 보이는 기둥 하나인 거야. 여기 보이는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빨간색 기둥 하나가 표시돼 있지? 그게 바로 저만큼 크기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작게 복원한 거지. 기둥 크기를 비교해서 복원품을 보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니? 이렇게 커다란 목탑을 만들어서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9개국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만들게 됐어.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우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을 의미해. 황룡사는 진흥왕 시기에 만들어졌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시기에 만들어졌어. 선덕여왕은 여왕이라는 이유로 주변국들이 무시를 했어. 그래서 승려 자장이 커다란 목탑을 만들어서 그 권위를 세우자고 주장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9층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어. 이 넓은 땅에 우뚝 솟아있었을 9층 목탑. 지금은 상상으로만 그려야 한다니 마음이 아프다. 지금 누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 우리 꼭 잘 보존하도록 하자.